자, 일단은 떡락 가능성이 매우 보이는 카드 선수들. 일단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레이카르트 이거 거의 확실히 블랑. 그다음에 호나우드 그리고 호나우지뉴 그리고 뿌디 그다음에 제라드 램파드 제라드는 확실해. 제라드는 진짜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 제라드. 아, 요 정도로 일단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요 정도는 떡락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코인. 떡상. 나오면 가장 인기 많을 카드. 무조건 악리. 블랑. 레이카르트. 호나우드. 호나우지뉴. 푸띠. 제라드. 요 정도는 무조건 인기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조, 바조도 있고, 보아탱도 엄청난 피지컬에서 나오는 부드러움과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바조, 케빈 프린스, 보아탱, 케인, 요거는 토트넘, 잉글랜드는 무조건 삼, 요거. 이거 무조건 사게 돼 있어. 그리고 애매한 카드들. 호나우드. 호나우드 왜 들어가냐면 일단은 라인 게이가 없어. 써봐야 돼. 무조건 리뷰. 선수 리뷰 해봐야 돼. 티티는 옵둘이 있으나. HOT는 옵둘이 없다는 거. 이걸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어떠한 인공 AI를 달고 나왔는지. 아야, 써봐야 알아요 이거를. 그냥 가장이란 말을 뺄게요. 제가 봤을 때에요. 일단 에딘 제코 양발의 속과 업글. 하나씩 다 정리를 해드릴까요? 페리시치라 왜 많을 것 같은지. 양발의 양발의 호들덜. 블랑 레이카르트. 블랑 레이카르트. 강뚝을 달고 나오고. 슈팅. 15저지. 수미로 사랑받을.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호나우드. 오버롤. 후덜덜. 그리고 엄청난 밸런스와 몸싸움. 후덜덜. 미친. 호진이요. 오버롤. 후덜덜. 뿌띠 급여 1만 높아졌을 뿐인데 요렇게. 제라드 봐줘. 제라드 약발 4 업글. 이게 가장 큰 뉴일. 약발 4 봐줘. 아이콘밖에 없었음. 엄청난 피지컬과 체감을. 요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앙리도 떡상할 것 같긴 해. 예측은 저렇게 하는데 앙리도 무조건 써봐야 돼. 무조건 리뷰해야 돼. 왜냐면 기존 TT와 TC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나왔으나 키큰 체감에 이상하게 해도
앙리는 체감이 이상했었음. 두고 봐야 함. 써봐야 함. 이게 바뀌겠죠? 써보고 나는데 별로면, 그러겠죠? 이것도 무조건 써봐야 돼. 양발이긴 하나. 양발이긴 하나 써봐야 함. 요 정도. 케인도 나는 토티를 썼을 때 괜찮았거든. 블랑 레이커트 원래 좋았던 선수고, 페리시치 역시고, 그 다음에 앙리는 진짜 애매해. 근데 호돈신이 얘가 옷두리 없는 호돈신이라 꼭 써봐야 될것 같고, 이걸 무조건 써봐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무조건 나왔을 때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